잠깐만, 여기가 그분, 잠깐만, 모르는 척. 눈 감아줍시다. 왔어? 대학생 때 언니. 네, 그냥 지금 시험 준비하는 고시생이어서 밥을 제대로 못 차려 먹더라고요. 그러면 언니는 나 요리하는데 좀 걸리니까 공부하고 있어. 언니도 바쁘시잖아. 좀 바쁘죠. 공부하고 있어. 얘는 간설찬 파마 후께. 간설찬 파마 후께. 네? 간설찬 파마 후께? 내가 그 한식 조리 자격증 그거 딸 때 나 인강으로 땄었다. 진짜? 인터넷으로도 딸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강의는 돌아다녀요. 근데 그것만 듣고 따기에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때 내가 나름대로 외웠던 만능 간장 양념? 간설찬 파마 후께인데요. 간장, 설탕, 참기름, 파, 마늘, 후추 깨. 비율은? 거의 1:1:1로 하고. 아, 저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맞아요. 간설찬 파마. 똑똑해서 요리도 진짜 공부처럼 약간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럼 아는 게 외우는 것부터가. 맞아. 이제 LA 갈비를. 콜라를 넣어요. 콜라를 넣으면 고기가 좀 더 탱탱해지더라고요. 콜라를 넣어요? 네. 연육작용도 되고요. 연육작용도 단맛도. 콜라 넣는 건 처음 알았네. 콜라는 따라내 버리고. 진짜 맛있겠다. 홍합초를 먼저. 이야, 홍합초를 했어요? 요거 난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난이도 있죠. 아, 이거 맛있지. 홍합이 홍합은 맛있을 수가 없어요. 끓이기만 해도 맛있어. 와. 윤기나게 참기름을 추가해주면. 아, 맛있겠다. 아, 정말 맛있겠다. 더덕구이. 야, 더덕구이. 더덕구이까지. 두들겨야 되잖아. 까서. 그러니까. 야, 저걸 칼로 까시네. 방망이가 없어서 칼로. 해본 솜씨네. 어머. 조리도구가 없는데. 그러니까. 참기름을 고루고루 발라주고. 야, 뚝딱이네, 야, 이거 진짜. 마지막에 마가 마늘. 마늘까지.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어린데. 열악한데. 저 나이에. 지금 손놀림이나 만드는 스타일이나 역시 또 강자. 정말 해본 사람 티가 나네요. 다시마 육수를 올려놓고 집에서 가져온 신김치 2판. 반칙인데, 신김치. 저 옆에 고기 뭐야? 차돌박이에요, 선생님? 설탕 한 스푼 넣으면 신맛을 좀 많이 받아. 설탕을 넣어야지. 우와, 진짜 저런 동생이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이야, 차돌박이. 우와. 그럼 이제 매생이 계란말이를. 잠깐만, 무슨 계란말이요? 매생이 계란말이. 매생이. 아, 매생이. 정말처럼 매생이 계란말이? 매생이. 이거 향이 좋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미친 걸 섞어주고. 계란과 매생이가 한 몸이 됐어. 또 겨울에 매생이다. 제철이어서. 저런 거 처음 봐. 야, 이건 처음 봤다.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건 난 처음 봤는데? 예쁘다. 색깔이 엄청 예쁘네요. 매생이 계란말이 아이디어 좋다. 저거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 이제 LA 갈비를 구워보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 요리하시네. 이야. 아니, 뭐야, 저거. 아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게 왜 이런 거야? 열릴만큼 박수가 나옵니다. 너무 센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원룸에서 가스불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 친구도 6첩을 해주는데 그럼 남자친구는 도대체 몇 첩을. 저는 깜짝 놀랐게 요리를 우리 저희끼리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띡띡딱똑띡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제 띡띡 딱똑 띡 만들어냈다 해서 촉촉촉 만들어낸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머릿속에 딱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제가 볼 때 한 100개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일단 갈비를 좀 먹어보자. 와 대박이다. 서울대 레시피 아니야? 서울대 레시피. 와. 오, 와. 아우, 맛있겠다. 울어?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달지도 않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오늘 좀 심하다. 좀 잘 만든 것 같아. 우리 뒤에도 먹어볼까? 차돌박 부침찌개. 차돌박이 또 신김치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치죠? 그리고 차돌 들어가면 다 맛있어.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이게 근데 돼지고기랑 느낌이 확 달라. 그렇지. 그리고 비지랑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도덕구이랑 계란도 먹어주세요. 어우, 도덕까지. 참 이쁘기도 하다. 안태우고 잘했다. 친구랑 자취하는 친구랑 이렇게 먹으면 오랜만에 항상 대접받은 느낌이야. 이것도 은근 먹다 보면 밥도둑이다. 이거 먹어지 이거. 아, 저 계란말이 진짜 맛있어. 계란말이 처음 봤어. 왜 먹어서 못 빼가. 이건 진짜 맛있겠다. 아우 예쁘다. 많이 맛있겠다. 매생이. 아 맛있겠다. 아 정말 맛있겠다. 이거야. 매생이 완전 내 스타일. 진짜 궁합이 좋아요. 계란이랑 매생이가. 이거야. 매생 사랑해요. 매생이 진짜 좋아요. 매생이. 야, 이거, 계란말이 이거 출시하면 좋겠다.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네. 네. 와. 아, 나 지금 밥 두 공기 먹었어요. 네. 와, 두 공기 때렸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서 진짜 두 그릇 먹죠. 점점 발전하셔가지고. 공부하는 팀들에도 음식을 해준 거는 참 이쁘다. 두 분이 진짜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겠다. 자주 이렇게 와가지고 챙겨줘서 고마워. 그럼 요즘 공부는 어때? 공부를 하고 뭘 준비하다 보니까 수능 볼 때 느낌도 나고 근데 그러잖아.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수능 몇 개 틀렸냐. 나 기억이 잘 안 난다? 너 기억나? 나는 기억나지. 몇 개 틀리셨어요? 선배님 몇 개 틀리셨나요? 세 개가 틀렸어. 와. 이거 불법 아니야? 정광훈 3개, 야. 3개? 나가면 그냥 진짜 그냥 신입이야. 사고도 진짜 많이 치고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아, 그런 맞아. 자괴감 많이 들었어. 뭔가 왜 실제로 멍청하냐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해를 못해. 처음이니까. 정말 미생이 현실판이네요. 맞아요. 사회 들어오면 진짜 아니 혜성 씨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부족한 점을. 아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부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편의점을 찾아오는 그 친구들하고 트렌드가 가장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맞죠. 고객 주 고객. 예예. 예. 그래서 이거를 해코지를 해놔야 됩니다. 해코지를 해서. 저는 경규 선배님이 이렇게 경계를 해주시는 게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네. 세다. 뭐야 또. 이따가 중간에 나왔어. 아 진짜? 나 결과 몰라 오빠. 너무 궁금해. 이제 우승 발표 안 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떠나면서 혹시 우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긴 했죠. 조금 기대했는데. 하긴 했어요. 네.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될지? 네가 뽑히겠지 뭐. 아니야 나는 안 뽑힐 것 같고 내가 그냥 이루 씨가 뽑힐 것 같아. 이루 씨가 뽑힐 것 같아. 우와 대박. 왜냐면 너무 맛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해. 시태 오빠. 자기가 분장하기 힘들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잘 들었어요. 아, 유시태 선배님이랑. 네. 원래 두 분은 친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스플릿이라는 영화 같이 찍었고요. 아. 그리고 자주 만나요, 이런 저런 행사 때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천사 같네. 아, 내일 하시는구나.
아니 가끔 사진 찍히면 손톱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 아니 이렇게 바르고 내일부터 또 요리 개발해야 돼서 이거 또 지워야 되잖아. 아깝게. 오. 아니 샵에 가서 안 해요? 밥 하니까 언니. 아 맞아. 이 매니큐 들어갈까 봐 안 하게 못 하게 돼. 나 손톱 짧게 하잖아. 다 요리 좋아하는 사람. 손톱 봐봐. 그쵸. 다. 비타민이랑 밀크. 아, 또 약을 챙겨주시네. 아, 저거를 먹어야 돼요. 왜냐면 하루 종일 저도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제 유지 비결. 그럼 기다려놔야 돼요. 네. 태나. 네, 네 선배님. 거의 30년째 있는데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미담 주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떡해. 너무 떨려. 지윤이 신발 괜찮아 안 가르시나요? 네. 우와. 우와. 야. 어머나. 영화제죠? 청룡 영화제? 네. 이제 됩니다. 딱 이때. 저때 진짜 떨리는데. 아. 맞아요. 갑니다. 그녀가 갑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데. 본인의 뒷모습 처음 보죠? 네, 처음 봐요. 아, 저거지. 아. 아. 장인 너무 잘하셨어요. 진수 씨, 아, 정승환 씨, 정승환 씨. 남우주연상 시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시상에는 유지태 씨와 이정현 씨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맞아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정현 씨 결혼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유지태 씨도 둘째 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헐. 오나 저 뭐야? 오나 저 뭐야? 뭘 뭐요? 아 갑자기 이렇게 튀어요? 아우 귀여우셔. 이뻐. 아 머리 좀 이쁘지? 아, 걷는 것도 귀여우셔. 또 말했어. 출근 잘했어? 베이비. 어제 맛있었어? 제주도 음식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 제주도 음식? 제주도 음식? 옷도 하나를 빨리 놓으세요. 시아버지가 그냥 보내주셨어요. 참기름 발라서 국 더 맛있어요? 네, 더 고소하고요. 더 맛있어요. 오. 되게 잘 어울려요, 옥돔이랑. 나는 저는 미역 국 끓일 때 양념을 좀 다 해놓는 편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야 맛있어요. 저도 그래요. 넣어주고 잡아야지. 내가 먹을 때 안 불편하지. 육수, 이거 어떤 육수예요? 고개 육수예요. 이렇게 마른 걸로. 어머나.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 와, 요리를 제대로 하시네. 육수만 제대로 해놓으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조미료가 필요 없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와, 육수 제대로 뽑으시는데? 와, 맛있겠다. 웬일이야. 야, 진짜. 야, 진짜.
음식이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건 진짜. 오.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만능 간장 해놓은 걸로 그냥 간장 불고기 되게 간단하게 해요.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어,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야, 희한하네. 아, 여기 나오네. 마리고추. 이렇게 통째로. 만능 간장 넣고. 아, 맛있겠다. 끝! 와. 어떻게 이렇게 뚝딱뚝딱 그냥.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요? 어쩜 이렇게 정갈해 보여요? 아하,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혹시 방금 현명한 것 같아요. 현명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지. 아, 제가 센스가 부족했네요. 야. 아니, 너무. 아니, 근데 그렇게. 야. 오, 너무 이쁘다. 아우. 그게 집밥이라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제대로 지어줍시다. 아티스트가 아니라 마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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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끝나고 몇 시에 와? 어? 아까 빨리 올 거야. 2차 한번 가줘. 아, 안 돼. 어머, 2차 가달래. 어떤 아내가 2차 가래, 남편이. 아니, 저렇게 얘기해 안 가요. 이따가 조심히 들어오고. 야, 디저트까지. 와, 또 다 먹었다가 인증샷 찍어주고. 야, 완박. 아, 드셨어. 되게 고마워요. 항상 저렇게 맛없어도 다 먹어주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바로 맛있네. 요리해줄 때 상대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기분 너무 좋죠. 맞아요. 효진이가 보내준 고춧가루를 빨리 먹어야겠다. 동백이가 왜? 네, 동백식 김장 안 돼갖고 태양초 고춧가루 한 포대 세배왔는데 또 왜 또 네 눈이 그래요? 아, 저 집주인한테 완전 찍힌 것 같아요. 효진이가 네? 항상 이렇게 고춧가루랑 참기름이랑 짜서 보내줘요. 오, 되게 잘 챙기거든요. 나도 좀 보내주지. 파김치 양념 만들어볼까? 야, 진짜 이정은 씨 어떡해. 파김치. 이런 게 진짜 큰 돈 안 드리고 정성이잖아. 마음을 주는 거거든.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먹던 엄마 파김치인데요. 설탕 많이. 네, 친구들.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반장.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애들? 애들? 아, 오윤아, 엄지원 언니, 이효진, 이민정, 손예진. 이렇게가 멤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엄마 파김치를 같이 맛보고 싶었어요. 버무려 보자. 맛있겠다. 잘한다. 엄마한테 제대로 배웠다. 친구들한테 최고의 선물은 파김치예요. 아, 진짜 파김치를 네. 다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쵸, 파김치 진짜 맛있죠. 잘한다, 진짜. 맛있겠다. 너무 잘한다, 이정현. 누군가요? 누굴까요? 여보세요? 민정아, 민정아. 민정아. 응,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어?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 이민정 씨. 효진이가 지난번에 고춧가루 보내줬잖아. 너도 받았지, 민정아. 너무 맛있어, 그거. 그래서 그거 많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파김치 담았어. 아, 진짜? 동백이 고춧가루로. 그걸 고기에다가 딱 싹 이렇게 쏴. 그치, 완전 맛있어. 민정이 또 고기 좋아하니까. 잘 그래. 먹을게요. 그래, 오빠랑 먹고. 고생 많았다. 오빠는 파김치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안부 전해주시고. 아, 진짜 해장국에 먹었대요. 와, 진짜. 예.
과정은 겨우 맛있는 겨울무로 무밥 해 먹어야겠다. 무밥? 아, 무밥? 좋지. 네. 무는 겨울무지. 오, 또 무. 아, 무 잘 골랐네. 단거 그러니까. 골랐네. 아, 네. 팍팍 들은 거. 아. 아우, 진짜. 아유. 아유. 거의 장작 빼는 수준이야. 해본 솜씨다. 와. 아우, 맛있겠다. 어, 무가 진짜 맛있네. 진짜 간단해요. 육수 있으면. 무밥 배운 건데요. 진짜. 저거 그냥 엄마한테 배웠죠. 아, 무밥 진짜 맛있는. 무밥에 아까 그 파김치. 그쵸. 아. 파김치랑 생채. 파김치 진짜 잘하네. 와, 너무 아, 진짜, 진짜 맛있겠다. 뭐야? 달래? 간장을 만들자. 달래 간장? 달래향 너무 좋다. 달래 된장찌개도 맛있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여기에 만든 간장을 섞고. 고효진 씨가 보내준 참기름. 오, 뭐 고춧가루 참. 동백이가 다 이쪽으로. 다 붙여주는. 뭐 하나 드릴까요? 참기름. 많이 하면 고소하지, 비벼먹을. 벌써 맛있다. 공유준 씨 표 고춧가루와 참기름과 뭘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진짜 밥만 비벼 먹어도 진짜 진짜 아무 반찬이 필요 없어요. 딱 저거 하나면 돼요. 오, 맛있겠다. 근데 조합이 환상의 조합이야. 그렇지. 와, 무궁화. 아, 정말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잘 됐다, 밥이. 역시 물을 두껍게 썼네. 비비지 마세요. 비비지 마세요. 비비지 마세요. 어, 보기 싫어요. 그것도 밥도 또 뚝배기 드시네. 네. 아. 비벼. 아! 진짜 맛있겠다. 이런 거 출시해서 진짜 잘 팔리겠다.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이정현 무밥. 어, 침 넘어가. 어지러지하네. 아, 누나. 아, 와. 맛있다, 맛있다. 어. 파김치. 와. 저 파김치 아, 진짜. 아, 아, 나도 사 먹고 싶다, 이거. 네. 싹싹 원밥, 원밥. 아니, 이거 이 밥 괜찮지 않아요? 어, 무밥 괜찮네. 어, 어. 아, 무밥 진짜 좋아. 어머, 건강해서 좋아. 아, 이거 출시하자고 지금 여기 내기 나오는 거야. 아, 너무 좋아요. 이 장만 출시해도 네. 오늘이 강력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는 맛들로 다 덤벼서. 네. 누가 왔다? 네. 어, 누가 오셨는데? 누구지? 누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왔네. 어? 아, 중국에서? 중국에서? 어디서 온 거야? 왕주인신? 중국 팬클럽 회장 이름 같은데? 뭐를 보낸 거야? 중국에서만 파는 건가 보다. 그럼 이거 뭐? 뭐지? 뭐야, 뭐야? 지금 뭐야? 보이차? 어우, 이런. 엄마 부채 왔다. 엄마 부채 왔다. 엄마 부채 왔다. 제가 부채를 중국 팬들이 준 걸로만 써요. 왜냐면 아, 한국에서 쓰던 부채 장인이 돌아가셔서. 영원히 은퇴를 못 하시겠네요, 이러면. 그래. 엄마 부채. 편! 지난번 거 누구였는데 말이지? 아휴,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은. 1등으로 뽑히면 도시락 사신 분들한테 하나씩 도시락 사신 분들한테 하나씩 야, 무조건 나 살 거야. 아우, 이정현 씨 은근히 비즈니스 아신다.
꼭 뽑혔으면 좋겠다. 아니, 요즘에 진짜 탑골이 대단한가 봐요. 아, 요즘 진짜 핫하시죠. 요즘 이제 SNS나 온라인상에 탑골이라고 해서 옛날 가수분들이 소환이 됩니다. 조선 레이디 가가. 저는 뭐 레이디 가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오. 같이 공연 한번 했었어요. 어우, 무거. 댄서들 소품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놔야지. 이건 뭐지? 아, 웬일이야. 이거 큰언니가 스크랩 해준. 이야, 아, 그 옛날 또 나온다. 어머나. 아, 이때 그거구나. 잘자 내 꿈꿔 했을 때. 그때 썼던 모자다. 아, 잘자 내 꿈꿔. 아, 이 CF. 최고의 CF. 아, 나야. 잘자. 내 꿈꿔. 잘자 내 꿈꿔. 잘자 내 꿈꿔 한번 제대로 배워볼게요. 예, 손이 이게 포인트예요. 아. 잘자 내 꿈꿔. 아, 우와. 잘자 내 꿈꿔. 아, 우와. 이렇게 일단 배웠으니까 혜성 씨도 한번 살짝. 아니 네. 근데 제가 이걸 하면 또 편집이 그분한테 하는 걸로 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그게 두려우면 사귀지 말았어야지. 자, 신호 갑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자, 내 꿈꿔. 잘 자, 내 꿈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야, 근데. 와, 씨. 고대 유물이구나, 유물. 유물 발굴. 유물 발굴. 유물이야. 이거 뭐야? 이거 저 이집트, 이집트 아, 컨셉으로 맞아. 클레오파트라. 한 민가에서 세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땅을 고르던 중에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유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황금빛 찬란한 금관이었다. 금관. 금장식을 단 화려한 모습이었다. 야, 옛날 거 다 나오네. 네. 추억의 소품 편이네, 여기는. 네. 추억의 소품. 와.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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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가 커졌나? 너무 아프다. 어, 이걸 어떻게 쓰고 공연을 했지? 아, 진짜 몰랐다. 진짜 몰라. 약간 로마 전사 같아. 완전 두통인데? 이거야, 이걸 또 어떻게 얹었지? 저거 진짜 무거워요. 저거만 5kg 되는 것 같아. 어우, 어떻게 저런 걸 쓰고 해.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얹었지? 웬일이니? 아, 너무 무거워. 유정은 정말 프로페셔널이다. 보자, 도리. 이거 뭐길래 이렇게 날린 거야? 어머. 아, 백지 언니 대시 예술이었지. 올라서 벌써 2주째 1위 후보에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어머, 혜규 씨네? 송혜교야? 어, 송혜교. 오, 사이버. 송혜교 씨. 메이크업 하셨다. 난 난 줄 알았어. 돌려나 가야지. 그렇죠. 아. 돌려나. 아, 시원하게 돌아가. 시원하게 돌리. 이때가 또 가장 가요계가 뜨거울 때였잖아요. 어, 옛날에는, 예, 그쵸. 그쵸. 어머. 어, 웬일이야, 소름 끼쳐. 머리에 뭐지? 금관이요. 너무 창피하다. 어머, 어머, 클레오파트라. 어머, 어머. 아, 우리 댄스 오빠들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정민 오빠도 있었다, 정민 오빠. 어? 아, 진짜요? 아, 아, 김정민 씨? 어? 오, 김정민 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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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맞네, 맞네, 맞네. 클라이막스. 너무 무섭다, 메이크업 근데. 아, 앵글 봐요. 아. 소리 엄마야, 이거 좀 봐봐. 지영 언니다. 오늘의 그거. 오, 언니 이리고. 아, 언니 너무
오빠 옷이 바닥바닥거리는 게 완전 춤 너무 잘 추고 예전에는 댄스로 예술이었죠. 백지영 씨는 이제 조선 청하로 통합니다. 네, 청하로. 사태리야, 우리 지영 이모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야. 너무 웃긴다, 야. 여보세요? 언니. 나야. 아, 처음 네. 봤는데. 레이디 가가 씨. 탑골 청하. 레이디 가가와 청하가 만났네요. 탑골 공원 완전히 뭐 막 난리 났잖아요. 나도 그때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언니 춤 진짜 잘 추더라. 웨이브. 그리고 이마 까고 다녀요. 너무 예뻐, 이마 깐 거. 그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달라. 한참 방송할 때는, 우리 완전 스케줄 엄청 많았잖아요. 그치, 너무 많았지. 진짜. 눈빛만 주고받고 빠이빠이였지 진짜. 또 그러니까. 그럼 또 딱 한 대 가서 또 만나고. 세상에. 언니도 애 낳고 있고 애 낳아서 지금 애 잘 키우고 있고. 진짜 웃겨. 정말 좋은 엄마거든요. 백지영 씨 너무 따뜻하죠. 네. 언니 목 관리 잘해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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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네.